50년 된 곳으로 전복죽이 유명합니다. 어머니는 이곳의 해초 비빔밥을 좋아하십니다. 도요코인이 보이, 호텔이 보이고요. 저기 이제 해운대 바다 쪽인데 여기 저희 어머니가 추천하시는 해초 비빔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 보니까 보시면 전복죽 같은 거 이 장점인 것 같아요. 뭐 전복, 죽, 뭐 이런 거 우리가 해초 비빔밥이고요. 네. 보면 50년대인데요. 네. 한번 들어가서 먹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기 저희 어머니 여기 세 번째신데 해초 비빔밥을 드세요.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죠? 여기 멍게 아니고 뭐 해삼, 전복, 네. 전복이 또 있어요. 밑반찬 이렇고요. 저희 어머니 여기 세 번째인데 네. 저희는 먹은 게 전복 해초 비빔밥인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여기 정말 유명한 거는 전복 비빔 여기 뭐지? 죽. 죽이 유명하고 원래 여기 평소 때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 근처에 환자가 다녀갔었대요. 더 손님이 많이 없어지게 됐다고 하네요. 근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비빔밥. 제대로 된 전복죽 맛이었고요. 가격은 12,000원입니다. 5,000원짜리 전복죽을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만 맛의 차이가 상당합니다. 해운대역부터 걸어서 약 15분, 야채를 좋아하신다면 해초 비빔밥을, 제대로 된 전복죽을 원하신다면 이 가게에 먼저 전복죽을 저는 권합니다.